이 아이스팩을 잘라서 내용물을 활용하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에 들어있는 그 냉매 그거를 한 번도 이거 잘라보신 적 없죠? 그치, 그치. 생각도 안 하지. 네. 이... 버려도 통째로 버리지, 이거는. 그렇죠. 아이스팩 안에는 아, 자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새겨있는지도 몰라, 한 번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젤 같은 냉매제가 들어있는데요. 물 99%와 흡수성 물질인 고흡수성 폴리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기들이 사랑하는 계절은 여름이 성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기 퇴치제가 안전할까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연 모기 퇴치제 좋아요. 자, 먼저 팩을 잘라서 안에 들어있는 냉매제를 이렇게 커피 마시고 남은 일회용 컵 안에 절반을 부어줍니다. 아이고, 묵직하네. 그게 그냥 자, 이렇게 부어주고요. 이렇게 생겼네. 다음에는 레몬그라스 오일인데요. 시트로넬라 오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냉매제 안에 얼마나 썰었어요? 서너 방울 정도. 그리고 그냥 잘 흔들어주고 컵 뚜껑을 닫으면 끝! 완성! 아니, 이렇게 놔두면 여기 이제 이 확 향이 퍼져갖고 모기가 안 끓는 거예요? 모기가 싫어해요. 그래서 집안에 잡냄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기 퇴치제도 되는데요. 만약 색깔을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천연 색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쁘게. 아, 그렇지, 그렇지. 예쁘게 하실 수도 있고. 전 이왕 귀엽게 인테리어로. 무민이 안녕? 휴가 왔네. 그런 캐릭터도 안에 넣어두면 오히려 인테리어. 인테리어 소품 같죠? 소품 같은 느낌으로. 최희 씨, 이거 뭐 잘 준비했는데? 다음 팀 더 기대되는데요. 뿌듯하구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매제 안에는 고흡수성 물질인 폴리머가 들어있는데요. 폴리머. 이게 친환경 대체 토양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로 컬처 소일과 같은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끼도 끼지 않고 젤리라서 물보다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기도 쉬운데 우리 유리병에 꽃 꽂아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물에 이끼 끼고 냄새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냄새 나고 다 날아가고. 썩어. 맞아요. 그때 유리병에 냉매제와 물을 1:1로 섞어주면 되는데요. 냉매제와 물을 유리병 좀 그거 좀 준비해 주지. 손목이 너무 좁다. 이게 오늘 미션이구만. 나는 할 수 있다. 결국에 이걸 집어넣는 건 미련 씨군요. 손목이 너무 작아. 이만큼만 넣을까? 1:1로 넣어주시면 돼요, 물을. 1:1이니까 넣은 만큼 정도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꽃을 꽂아주거나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에 줄기를 잘라서 넣어주면 끝! 그렇게 이게 냉매제가 뭐 식물에 이렇게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전혀 없나 보다. 그러니까요.